아무튼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말입니다. 그 정자 생산은 되지만은 체외로 그 나오지 않는 경우도 정자를 채취해가지고서 직접 난자에 찔러 넣어가지고서 임신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 요즘 그 팬티를 뭘로 입으십니까? 예? 팬티요? 예. 예, 저 주로 이 검정 바탕이에요. 예. 그 노랑 바둑판 무늬 팬티를 그걸 애용하고 있는 거. 아, 예. 저 칼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각 팬티냐 트렁크냐 이 둘 중에 어떤 걸 입습니까? 아, 예. 전 주로 삼각 입어요. 아,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삼각 팬티를 입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삼각 팬티를 입으면 그 착용감은 참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정자 생산은 조금 잘 안 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 헐렁헐렁한 걸 입는 게 좋습니다. 예. 에, 뭐 아무튼 자세한 거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때 가서 나오고 난 뒤에 우리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예예. 자, 예. 장군하사. 저 채취실은 저쪽 그 복도 끝에 예. 비디오 있는 방이 있어요. 아, 거기 예. 가시면 예. 되고요. 예. 저 우리 안방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더 겁먹지 말고. 어디? 208호 김영숙 환자요. MC링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열이 좀 있어요. 39도예요. 그래요? 예. 그럼 저 세파트스트하고 주사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 209호 정진희 씨는요. 예. 메들진을 8시간마다 IM 하시고요. 예. 수액은 ODS로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표 간호사. 네네. 오늘 외래 몇 방이 열리죠? 외래요? 두 방 열리는데요. 그래요? 예. 아, 오늘 전희경 씨 수술 잡혔어요? 예. 근데 본인이요, 여자 의사가 수술을 자꾸 그래요? 원하는데. 예. 아, 그럼 제가 하죠, 뭐. 이봐요, 이 환자 전치태반 환자예요. 저도 전치태반 수술 해봤어요. 그래도 당신한테 맡기엔 아직 일러. 환자가 여의사를 원하잖아요. 환자에겐 경험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니까. 아, 정말 아유, 왜 그러세요? 아, 이봐요, 오선생. 요즘 저 산부인과 잘 되시죠? 아이고,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환자들도 별로 없고 신바람이 안 난다니까요. 아니 왜요? 저기 저 IMF 시대라는 손님들이 밖에 안 나고 집에만 있어서 많다고들 하는 것 같은데. 아, 당신. 아, 요즘 저기 뭐야 그 좀 피임약이 응? 더 많이 팔린다고 그 뉴스도 났잖아. 그래요? 아이고, 아유. 황 박사님,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박 선생. 왜? 저 요새 저 비디오 대본 잘 팔리고? 차차 팔리겠죠, 뭐. 그래, 뭐 요즘 뭐 자네만 힘든가. 다 그렇지, 뭐. 아니, 근데 자네는 왜 내려왔나? 아, 예, 박사님께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인사 좀 드릴게요. 아, 알지. 아, 근데 저 강 박사 소식 들었어? 뭐 참 그 병원 문 닫았다며? 에? 그래? 그 데리고 있던 의사들 그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러더니. IMF 시대의 병원이라고 별 수 있겠어? 아 참, 그런데 저 얼마 전에 저 홍성 산부인과에서 또 사고가 났대. 여기에 저 베이컨 말인가 혹시? 홍성 산부인과에서 또 사고가 났더라고. 근데 아마 그 엠버리즘이었대지 그게. 글쎄 말이야, 그 저 병원 원장 고생 많이 한다는데 아 그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말이야. 그러게. 저기요, 저 배 슈즈 저 한 입만 먹어. 아 그래, 너 이거 저 다 먹고. 껴들지 마, 응? 아, 그나저나 그 자네 부린 클리닉은 아주 잘 된다며? 아, 뭐 최고라 그러대? 그래, 그래. 아니, 그게 헛소리야. 아이고, 왜 헛소리야? IVF 그저 109호까지 성공했다면서. 내가 보기에도 말이야, 자네 그쪽이 맞아. 저기요,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또 끼어든다, 또. 자, 좀 물어봐. 저, 우리 장인어른께서 산부인과 의사시면서 왜 애를 안 받아요? 아, 그 비유가 약해서 그러는 거지, 뭐. 무슨 일이야? 엄두가 비유가 약해. 왜? 자네는 학교 다닐 때부터 유난히도 그 비유가 약했잖아. 안 그래? 아이고. 자, 그럼 직접 배우 실습을 해보겠다. 자, 제일 먼저 배를 가른다. 그리고 근육 조직과 지방 조직을 가르면 내장이 나올 것이다. 장기 위치 확인해보지. 여기가 십이장, 여기가 위장, 여기가 심장. 누가 한번 만져보지. 네! 자네가 한번 해봐.
야, 한번 해봐. 장인어른 비위가 그렇게 약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임 전공하셨구나. 난 불임 전공한 거 후회 안 해. 그저 시험관에게서 태어난 애들 말이야. 백일이다 돌이다 그러면서 그냥 잔치에 전부 초청하고 그러면 나 이거 보람 느끼네. 보람. 이거 큰 보람이지. 에이, 그래도 산빈과 의사가 애를 한번 못 받아봤다는 게 말이나 돼요? 영어 선생이 알파벳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양 먹을 시간이구나. 제가 됐나? 야, 미치겠네, 안 뜯어줘. 무거운 것만 들면은 그냥 한쪽 팔이 그냥 쩌리쩌리 하는 게 그냥 아휴 늙으면 죽으라는 건지 이병은 저병은 다 댕겨도 응? 무거운 거 들지 마라 무리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그 장사는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요 과일 도매업을 크게 하거든요. 매일매일 그 과일 박스를 그 날르는데 아휴 사람을 쓰려도 그냥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없으면 누가 뭐 저를 반대로 주는 겁니까? 아 네네네 말씀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게 다 폐경기 증상이시거든요. 딱히 뭐 어떤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호르몬 치료 한번 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래요? 예. 폐경기인 여성들은요 호르몬 치료 한 번쯤 받으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가서 치료 받으세요. 어머나 어쩜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나 똑똑하시기도 해라. 아, 그럼 저 다음에 또 들리겠습니다. 네. 김과사 안내해드려요. 네. 이쪽으로. 아니 저 그 주사를 맞으면은 그 허리 아픈 것도 다 낫나요? 예, 저 허리도 안 아프시고요. 아마 생리도 다시 하실 겁니다. 생리? 그래요? 네. 어머나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어머나 그렇구나. 아, 저 김감사 잠깐만요. 예. 아니, 저 앞으로 저 환자 오면요. 저 원장님 방으로 보내요. 네. 아무리 젊으면 뭐합니까? 꿈이 없으면 늙은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그림이 다 틀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젊은 그림, 어떤 사람은 엄마 이거 제 강의 너무 재밌지? 말투가 웃긴다 얘.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진실할 수 있는가? 똑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지.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진실할 수 있는가? 똑같아요. 나나나나 똑같아. 아니야. 아이. 여자들의 진실 남자들이 알아요? 여자들의 진실 남자들이 압니까? 여자들이요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예. 너 콩나물 다 떼면 어디 가? 화장실 갈게요. 나를 귀신으로 하지 마! 눈치 챙겨. 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의찬아. 아빠 난 근데 밖에서 해 먹는 것보다 집에서 해 먹는 게 더 좋은데. 임마 오늘 아줌마가 제사한 날에 일찍 가셨잖아. 야 너 내가 해주는 거 먹을래? 그냥 이거 먹을게. 우리 빵이나 먹을까? 보네. 예 어? 예. 아 저 얘가 아드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 잘생겼네. 어쩜 이렇게 턱에 아빠를 쏙 빠닮았을까? 어? 아 저 가서 세상에. 식사 안 하세요? 아 그래야죠. 예. 아니 그러면은 저 예. 맛있게들 드세요. 예.